이 티셔츠의 가격은 20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대신학 대표님 직접 착용하신 모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네네. 특별히 뭐 막 안녕하세요. 셀레브의 김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타 하이드앤라이드 조인원입니다. 요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MNML. 이 브랜드가 패션계의 샤오미라고 불립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옷을 한번 볼게요. 네네. 이 스플릿 백티 뭐 말 그대로입니다. 뒤가 이렇게 선이 하나 있다는 거죠. 달라져 있다. 이게 전형적으로 뭐 하이엔드 브랜드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반팔 티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 특별하게 뭐 고급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면은 패턴도 떠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개나 밑이 더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뒷기장이 길더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몇천 원 더 돈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질은 어때 보여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가 얼마입니까? 저는 42불. 이 티셔츠의 가격은 20불이었습니다. 20불?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제 친구들 주변에서 20불? 옷. 와 근데 20불이면 진짜 싸다. 이건 M1 스플래시 팬츠입니다. 요즘에 많이들 입으시는 무파진? 디스트로이드 진? 어, 디스트로이드 진?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네. 하죠. 워싱을 하고 데미지를 주고 네. 지퍼도 있고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와 또 이것도 다 단추네요. 지퍼가 다 쓰네요. 대단하네요. 이거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65불. 꽤 근접합니다. 62불. 직접 한번 입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죠. 손일학 대표님이 직접 착용하신 모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네네. 특별히 뭐 막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나오시자마자 하네요. 네? 나오시자마자 이렇게 작정한 듯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근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진짜로. 아니 무릎이 다 찢어져. 패션 요소라고 생각하면 무릎 찢어진 걸 딱 보이면서 앉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아재들은 이거 아유. 보고 앉으시면서 들으셨죠? 아유 바지가 다 찢어졌네. 사각 팬티 입으면 봐요. 팬티가 지금 팬티가 지금 삼각을 꼭 입으셔야 돼요. 그럼 저도 한번 입어볼까요?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박수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자, 우리 오늘부로 입대한 우리 훈련병들 진심으로 반갑고 이빨 보지 않습니다. PD님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 그림은 뭐였냐면 이렇게. 요새 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춤을 추면 굉장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되게 수상한 사람이 왔어요, 지금 여기. 이 상황으로 입어보죠. 그래서 방금 옷을 보셨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샤오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다카피, 퓨오브가시, 뭐 이지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너무 똑같죠. MNML이 미니멀이란 뜻이잖아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아페세, 아크네, 질센더 이런 브랜드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미니멀이란 단어와 저 옷은 너무 어울리지가 않다. 디테일도 엄청 많은 옷들이니까 분명히 유행을 탈 거고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옷인 것 같아요. 옷을 입는 사람들은 정말 실용적인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고 가격이 먼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옷을 만드는 생각 만드는 사람 그게 멋있어서 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저울질을 해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오늘 미니멀이란 브랜드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할까요?